In Korea, Australian agricultural produce such as Brussels sprouts, almonds and grapes are seen as clean, green, premium products and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or CAFTA, is helping to further increase the appeal of Australian produce by reducing tariffs from anywhere up to 288%. With such a strong reputation and large tariff reductions, Australian produce is now very attractive to Korean importers and retailers. 최근에 호주에서 수입된 브루셀 스프라우츠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양이 많다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호주의 청정 이미지 때문에 다른 원산지 브루셀 스프라우츠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이 청정 이미지하고 우리나라의 계절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소비자들에겐 미국 아몬드가 가장 친숙한 상품이었는데 FTA를 통해서 호주 아몬드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프타가 시작되면서 바로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다른 아이템, 소고기나 여러 가지 과일 같은 아이템들은 관세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호주 상품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쇠고기고요. 쇠고기는 클린 앤 세이프란 모토로 호주 하면 항상 청정 지역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깨끗한 상품들이 호주산의 이미지거든요. 아주 많은 나라와 FTA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FTA가 진행이 되지 않은 국가들의 상품은 도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주가 FTA가 체결되면서 호주 상품들도 다른 나라 상품들과 같이 견줄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한우 FTA를 통해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전보다 호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나라. 한국의 수입과일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 소비자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있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찾고 있고 또 특별히 차세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좀 더 건강한 것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호주 FT가 앞으로 한국에 이제 보다 많은 호주 상품들이 좋은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거고요. 또 그 반대급부로 한국에서도 좋은 상품들이 호주에 많이 수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국 국민들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조금 더 리즈너블한 가격에 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